8년 전 인류 최초로 로켓의 궤도 비행을 마치고 추진체 부분을 재활용하기 위해 온전하게 바닥에 착지시키는 데 성공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를 이루어낸 곳이 나사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 X에서 해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일론 머스크는 어릴 때 사회성이 매우 부족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누가 불러도 거의 대답을 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죠. 심지어 부모님은 그가 걱정되어 이비인후과에 데려가 청력 검사까지 받게 했을 정도라고 하죠. 하지만 그의 청력이나 지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단지 그는 자신의 세계관에 푹 빠져 있었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궁금해하기보다 자기 기준에서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지길 좋아해서 친구들에게 항상 외면당하고 왕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대신 그는 인간관계에 쏟아부을 에너지를 자신의 내면에 쏟아부었고 하루 12시간 동안 독서를 하며 어느 순간 학교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어버려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으로 불렸다고 하죠. 그리고 현재 일론 머스크는 세상에서 제일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토대 의과대학 정신과 의사 오카다 다카시의 저서 나는 왜 사는 게 힘들까? 에서는 인간의 뇌는 주로 공감 능력이 뛰어난 E타입과 시스템 사고가 뛰어난 S타입으로 나뉘는 경향이 있고 앞서 소개된 일론 머스크가 전형적인 S타입 유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S타입에 해당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있죠. 각 유형을 구분하는 방법은 대화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공감 유형인 E타입은 일상적인 대화 너는 어때? 와 같이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대화들을 많이 하지만 시스템 유형인 S타입은 이런 대화들의 금방 실증을 느끼며 주로 자신이 빠져있는 관심사에 대한 부분이나 대화의 내용 속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S타입에 가까운 사람들은 스스로 똑똑해지는 것보다 상대에게 친절해지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인 경우가 많죠. 대신 이들은 혼자 내면에 쏟는 시간이 많을 때 생산적인 일들을 해내면서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토록 사회성 능력이 부족했던 일론 머스크가 지금은 세계 최고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었듯이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어떤 유형에 가까운 사람인지를 고민해보고 자신이 더욱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스스로 발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럽 동화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왕자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 야수의 모습으로 지내야 되는 저주에 걸렸는데요. 그 야수는 어차피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할 것이라 단정짓고 성에 틀어박혀 아무에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성 안까지 찾아와 자기 희생적인 애정을 보이는 배를 통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면서 야수는 저주가 풀렸고 다시 왕자로 돌아오게 되죠. 나는 왜 사는 게 힘들까의 저자 오카다 다카시는 애착 연구의 1인자로 회피형 인간이라는 단어를 대중화시킨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그는 앞서 나온 야수가 회피형, 그 중에서도 공포 회피형 애착 유형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관계 자체에 관심이 없어 스스로 혼자이길 자처하는 시스템 유형인 S타입과는 달리 공포 회피형 애착 유형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길 원하면서도 상처받는 게 싫어 친밀한 관계를 스스로 피하는 딜레마를 갖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성향이 심해지면 회피성 인격장애로 진단될 수 있죠. 이런 유형은 시스템 유형인 S타입처럼 혼자 있길 원하거나
혼자 있을 때 장점이 발휘되고 빛이 나는 경우는 아니므로 이런 회피성 성향을 가진 채로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상대방과의 관계도 적당히 가능한 자신만의 선과 기준을 신중하게 고민해서 정하고 그 선과 기준을 상대방에게 꼭 미리 알려 함께 맞춰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도서 나는 왜 사는 게 힘들까를 통해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절대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E타입, S타입 이론을 통해서 알아보았고 S타입과 표면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회피성 유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도서에서는 이외에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주위가 산만한 사람 등 사회 적응이 힘든 사람들의 여러 특징과 원인, 해결책 등을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잘 풀어내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